토플이네요. 이거 무슨 색깔 나는 거예요? 이거는 여러 가지 색이에요. 아, 혼합으로 돼 있어요?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핑크 톤, 화이트 톤, 블루 톤. 이쁘겠다. 그 삽목은 해보셨어요? 아니, 안 해봤는데 얘는 뿌리 번식이 굉장히 왕성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옆에 네 조그만하게 애기들 나오는 거 따다가 심으시면 아마 잘 자랄 것 같아요. 정말 많이 나왔네요. 잘하고 잘 크더라고요. 네. 이름이 두 가지예요. 한립 세이지, 체리 세이지. 벌써 꽃이 폈어요. 얘도 묵은둥이라 예. 빨리 올라와서 빨리 폈어요. 네. 청매화 붓꽃. 청매화 붓꽃이죠. 아우 너무 귀엽고 이뻐요. 활짝 피고 네. 해가 저물면서 얘도 같이 오므라들어요. 지피식물로도 가능하겠네요. 지피식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올 봄에 분주를 해서 이렇게 네. 넓게 사이가 넓은데 네. 얘도 뿌리 번식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. 아 그래요. 진짜 돌담 사이에 이렇게 심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. 훈련이잖아요. 네. 세상에 너무 이쁘다. 야 번식 진짜 많이 하셨는데요? 얘도 지금 3년, 4년째 그 정도 됐을 거예요. 아. 지금 올 봄에는 네. 원래는 땅에 심어져 있었는데 네. 나도 막 꽃밭에 들어가면서 밟아지더라고요. 그렇죠. 얘가 좀 싹이 늦게 올라오는 편이라서 네. 올해는 맘 먹고 지금 화분에다가 다 옮겨놨어요. 아. 작년 같은 경우에 화분 두 개 해놨는데 네. 월동이 되더라고요. 아, 그랬어요? 화분에서요? 화분에서. 아, 색깔이 지금 투톤으로 나온 것 같아요. 네. 얘가 처음에 꽃몽울이 져서 필 때하고 네. 좀 펴서 좀 오래 며칠 있을 때하고 네. 색깔이 조금씩 변해요. 아. 네모필라 같은 경우는 네. 씨앗 구매해서 발화할 때 발화가 굉장히 잘 돼요. 네, 발화율이 높아요. 네. 거의 100%에 가깝게 잘 되더라고요. 이번 며칠 전에 온 비바람에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싹둑 두 개만 끊어진 거예요. 저기 자리 보이죠? 잎사귀가 저렇게 이제 하엽이지면서 이제 사라지잖아요.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그 네모필라가 딱 받쳐주고 있네요. 예, 일부러 그렇게 심었어요. 네.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. 네.
흙은 무슨 흙 섞으신 거예요? 그냥 여기 있는 밭흙하고 네. 용토, 분갈이흙. 아. 거의 그냥 화분이 좀 커서 무거우니까 용토를 좀 많이 넣었어요. 네. 한 6대 4 정도? 아. 흙이, 밭흙이 6이고 용토가 4. 아. 또 용토만 또 너무 많이 하면은 네. 물을 너무 또 자주 줘야 되니까. 밭이 좀 들어가야 돼요, 그죠? 밭이 들어가야 무게도 네. 좀 있어서 네. 나무를 잡아주고 물도 좀 잡고 있고. 아니 이게 토이 씨가 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? 집에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네. 한번 부상을 당해서 왔어요. 아 그랬어요? 그래가지고 옷을 해서 입히는데 이 부분. 네. 이 부분이 목으로 들어가고 등을 덮어야 되고 가슴까지 해줘야 되는데 아. 이왕이면은 배색을 해서 예쁘게 아. 해줘야지 해서 두 개로 배색해서 아, 아 그러셨구나. 해준 적 있어요. 아 고양이 옷도 직접 만드시네요. 그렇다면 상처를 자꾸 핥아가지고 아 그렇죠 상처에 이렇게 해주셨구나. 아이고 섬세하시라. 귀여웠어요 그것도. 얘는 란타나인데 겨울에 네. 실내 월동을 시키고 작년 같은 경우는 땅에다 심었어요 밖에 내놓을 때. 근데 다시 캐서 화분에 옮기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나무는 네. 굉장히 크고 꽃은 많이 피는데 올해는 화분을 좀 큰 걸로 해서 그냥 화분째 네. 바닥에 그냥 심는 거예요. 절반 정도 묻으셨네요. 네. 그러면 물 줄 때 조금 더 편해요. 화분이 그냥 통째로 밖에 나와 있는 것보다 네. 물 줬을 때 습도를 좀 더 오래 유지시켜서 편해요. 물 줄 때. 물을 날마다 줘야 되고 얘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. 물이 필요한 걸 이파리를 보면 알아요. 얘는 약간 시들어요. 그럴 때 물 주면 금방 되살아나고 꽃이 예쁘니까. 맞아요. 오래 피고 거의 작년 같은 경우도 첫눈 올 때까지 그냥 펴 있었어요. 꽃이 있는 상태에서 전지를 하고 아까워도 월동을 시켜야 되니까 안에서 좀 들여놨다 내놨다 하는 게 번거롭긴 하지만은 오래 피고 꽃도 예쁘고 그래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. 네.